introduction, I'd like to introduce my Chinese person, Ms. Zhao Yanyan. She just translated into the Korean words for you to understand it easier. 现在呢，我们很高兴介绍来自中国环线的皮影艺术。지금 여기서 그림자 하시는 예술가 이름이 중국 환현 그림자급 예술가입니다.非常感谢今天晚上能看到这么多的热情的韩国观众。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은 今天我们来这里呢，是表演皮影艺术的一个机会，同时也是向韩国朋友学习的机会。我们 이렇게 적극적인 한국 친구들한테 그림자 교육을 주기 위해서 这个中国的皮影有2000年的历史。 可以说是现在电影艺术的鼻祖。因为电视和电影的冲击，今天呢，这个皮影在中国的大城市已经看不到了。 이게 지금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TV에서도 생중계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서커스 공연단이나 공연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 어르신들 그렇게 세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은 TV에서는 방영을 하지 않고요. 시골에서나 또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 등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을 타고 등장하는 그림자급으로서요. 천국에서 온 사신들이 세상에 행복을 전해준다는 천국 사신들이 내려준 행복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정나라에서 훔친 약초라는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뱀이었던 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유지하고자 요정나라에서 훔친 약초로 인간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내용 볼까요? 第三个呢是游地狱剧情呢就是大概已经介绍了一些人死后啊这个所发生的事情 지옥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지옥에 떨어진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부인을 찾아 지옥으로 떠난 남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처가 왕치라는 내용인데요. 공처가인 아버지가 아들이 공처가로 살길 원치 않았으나 결국 둘 다 부인들을 무서워하는 공처가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시극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총 네 가지의 주제로 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중국의 皮影主要在农村现在呢这个皮影它对中国最大的影响就是对这个网剧的影响
맛있다. 아, 중국에서도 감수성이 잘 묻어난다고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공연을 보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양쪽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이쪽 라인 사운드 스크린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나 서 계신 분들은 사이사이 잘 볼 수 있도록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 잘 중국 그림자극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환연 그림자극 예술단의 장빙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환연 그림자극 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